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는 민노총 또 한국노총 또 정교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 그다음에 또 심상정을 찍은 80만 표 다 합쳐서 4월 10일 날 총선을 없애고 그 전에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우리가 하는 방송을 듣고 이미 벌써 기가 죽은 거야. 우리가 200석 한다 그러거든요. 반드시 200석입니다. 뒤에 우리 여기 우리 딸들이 아까 결의하는 거 봤잖아요. 나는요 이미 이건 나는 이 과거 완료형으로 보는 거야. 200석 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사건이 이런 4월 10일 되기 전에 이번 토요일 날부터 시동을 걸어서 이제 윤석열 탄핵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있는데 쟤들이 우리하고 싸워서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우리는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도 제압을 했고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할 때는 쟤들이 광화문에요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저 서초동에 쫓겨가서 했어요. 서초동에서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이놈들이 광화문에 슬금슬금 꼭 바퀴벌레처럼 슬금슬금 기어나와가지고 민노총이 뭐 떠들고 떠들고 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광화문을 뺏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맞짱 집회를 선포를 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냈죠. 정권 교체했죠. 그다음에 평택의 개딸들 우리 막아냈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이것을 하려고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우리도 맞짱 집회를 하는데 이게 선거 조작, 규탄, 수개표 쟁취, 이 국민대회 이거 그다음에 선거제도 전폭개혁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던 1850만 명은 총동원돼야 됩니다. 총동원. 싸움을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다 끝내야지요. 우리가 평택에서 해봤잖아요. 우리가 전체가 다 총운동대 딱 하니까 개딸들이 97명밖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징조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늘 집회를 동아면세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코리아나 호텔 그다음에 저 시청 앞 지나서 삼성본관 남대문까지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놈들이 우리하고 맞짱 뜨려고 집회 장소를 어디다 내놨느냐. 요게 경계선이 어디냐 하면요. 코리아나 호텔까지는 종로 경찰서 소관입니다. 허가도 거기서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대한문 시청 앞에 그다음에 저 삼성본관 저 남대문까지는 남대문 경찰서 소관이에요. 이게 경찰서가 두 개가 달라서 신고할 때도 양쪽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뒤에 시청 앞에 대한문 그다음에 저 남대문까지를 쟤들이 기습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민노총 애들이. 우리하고 맞짱 뜬다고. 그래서 경찰 중에서 제일 말단 교통경찰 밑에 있는 그 경찰관이 나한테 그 사람이 기독교인데 제보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걔들이 집회 신고를 여기까지 해서 지금 목사님하고 맞붙어 싸우려고 지금 여기서 초전 박살을 내서 완전히 이 강화문 우파를 해체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합니다. 제보가 왔어요. 제일 밑바닥에는 경찰 간부들은요 나한테 전화도 안 해요. 제일 밑바닥 교통경찰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 외에는 이걸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어.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선포를 하고 지금 조중동의 광고 5천만 원씩 광고를 어제도 광고 나왔어요. 두 번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집회 맞짱 집회를 우리가 선포를 했더니 벌써 보세요. 평택의 개딸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얘들이 집회 장소를 서대문 로타리로 바꿨어. 바꿨어요? 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면 이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럼 과연 서대문 로타리에서 집회 장소가 바뀌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제보가 왔는데 과연 몇 명 모일 것이 겁나서 못 와요.
지금 내 옆에 보세요. 자, 장군님 옆에 와 있죠. 또 헌법학자 이로 저 장로님 옆에 있죠. 또 저쪽에서 빨갱이 대장했던 또 이동호 교수 옆에 와 있죠. 거기다가 또 한국에요. 인기율 지지율 97%를 가지는 장경동 목사, 장학일 목사, 강은식, 전주남 총 전체가 다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12개 초대형교회 증경총회장님들이 다 지금 우리 조직에 다 들어와 있고 500명 가까이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고 거기다 또 안보단체 김수열 대표님하고 이정립 차관이 하는 안보단체 다시 내가 방보돼서 말씀드리지만 광화문 운동은 안보단체가 육사, 회사, 삼사, 뭐 간보 후보생, 뭐 신임여 간호장교 다 합해서 광화문에 참여한 사람이 30%입니다. 30%.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70%입니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력 동원해야 됩니다. 아예 한 2천만 명 모여보자고 이번에 2천만 명 모여서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지 나라가 없는데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계속 사기치는 것이 뭐냐? 병화협정, 종전협정, 조한미군 철수 거기다 선악과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이것이 전쟁 없이 통일하는 것이다.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이게 전쟁 없이 통일하는 거 맞습니까? 되게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더러운 평화를 목숨에 원하잖아요. 더러운 평화. 늘 얘기하잖아요. 더러운 평화는 뭐가 더러운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되고 네. 살아있는 목숨은 부지를 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았으나 네.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을 부지하는 게 더러운 평화죠, 목사님. 아. 치욕과 굴욕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더러운 평화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도 이재명이가 내 저 이재명 정신 감정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또 그 소리를 했더라고요. 아, 그 인간은 목사님 정신 감정 정도가 아니고 그건 차원을 뛰어넘은 인간에 도저히 사람으로서 네. 저렇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전 세계적인 저 연구 과제입니다. 저 인간은. 아니, 근데 먼저 번에 말한 것도 지금 감춰야 되거든 사실은. 네. 뭐냐면은 뭐라 그랬지? 이재명의 그 워딩이 그. 뭐 아니, 그러니까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나쁜 평화도 네. 가장 좋은 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또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 아, 목사님 고전에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네. 수정할 게 있는데 네, 네. 우리 14분의 우리 교인이 이제 지금 현재 구치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럴 때 뭐냐면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감옥에 갈 사람이 만 명이 다 감소한다고 하셨잖아요. 주일날 우리 손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다. 그 문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 뭐예요? 만 명은 네. 감옥이 아니라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오래된 장로님이 다르네요. 야. 역시 42살의 장로가 역시 달라. 역시 다른데 또 계속 하십시오. 자, 아멘. 그다음에 장군님 가장 나쁜 저 전 평화도 평화도 예 전쟁보다 낫다. 예. 이 말을 해설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네. 저는 요 지금까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과 이재명은 결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조금 뭐 어벙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은 전 신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신념이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또 이동호 교수를 제외하고는 주사파 운동권 정권은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생 때도 안 하는 사람이 그 학생 시절이 지났는데 공부합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겁니다. 나쁜 평화? 네. 예, 나쁜 평화가 뭡니까? 나쁜 평화는 항복입니다. 항복. 아. 예, 윈스턴 처칠 수상이 네. 전쟁에서 실패한 나라는 진 나라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항복한 나라는
아. 네, 역사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나쁜 평화라는 것은 북한에 우리가 굴종적으로 하더라도 전쟁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저는 저 이재명이한테 또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 1960년대 7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킬링필드 예. 예, 그 다음에 70년대에 베트남에 예. 적화되고 난 뒤에 현상을 좀 잘 공부해 보시라고 좀 권하고 있습니다. 하하. 여러분 그 킬링필드에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 그거는 정권을 잡자마자 전 국민의 거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저 해골 바가지 쌓아놓은 거 보세요. 저게 아유 저기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 공산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야. 예? 저때 예. 그대로 저 나와 있습니다. 이야.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자기들을 추종하고 선동에 놀아나서 박수를 치고 한 사람들도 네. 다 죽였습니다. 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네? 베트남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좀 하는 사람은 네. 미국하고 친미주의라가지고 죽였습니다. 허허. 조금 인텔리 냄새 난다? 네. 안경 낀 사람도 죽였습니다. 허허. 우리가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이제 나쁜 평화라는 것은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한의 굴종에서 적화가 되더라도 전쟁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자. 예? 이런 거기에다가 정과 사범의 잡범인데 이런 사람을 왜 우리 국민들이 추종하는지 저는 정말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자, 예. 우리 저 장로님. 예. 이게 원래 이게 그 원 저작자가 이완용이라며요. 뭐 이완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저 이재명이가 한 저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완용이가 한 예. 말입니다. 이완용. 지금 목사님 이완용이 떠났어요. 이수진 장군은 죽일 사람이에요. 왜? 왜 일본한테 항복해지 왜 싸워요? 아하 그러네. 아 이수진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예. 못하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냥 넘겨주면 되지? 더러운 평화가 났다면서요. 맞네 그게 맞네. 이수진 장군은 최대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저 워딩에 따르면 목사님.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일본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제일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이순신. 맞습니다. 예. 일본 사람. 해군에서 예. 가장 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데 세상에 무슨 뭐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또. 그러니까 소급해보면 이순신 장군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싸워, 일본에 대해서. 그냥 넘겨주면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크라이나 못하러 싸워요. 러시아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렇게 나쁜 이제 저건 이런 워딩이겠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피해가 우리 있습니다. 아군에게도.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나쁜 평화가 낫다라고 하는 얄팍한 술수인데 네. 실제로는 저기서 얻어지는 나쁜 평화는 굴종이고 치욕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황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캄보디아에서 네.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죽은 다음에 얻어지는 저걸 평화를 볼 수 있나요? 그. 인류는 저런 평화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